와. 이거 앞에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. 저는 좀 이런 거를 많이 해봤어요. 막 어떻게 하면 승률이 높아지나 막 이런 거 분석도 해보기도 하고. 하는 게임? 예. 뭐 블랙잭이나 바카라나 이제 그런 거 좀 확률 계산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. 오른손 엄지가 있는 오른손 엄지를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잡으세요. 왼손으로 보통 이렇게 세로로 하는 거야? 가로로 왼손을 잡고 기다려서 제가? 이 카지노라는 거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게 홀덤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몰랐던 게임이라서 조금 어렵긴 해요. 정확하게 게임 진행 룰을 아직은 모를 것 같고 그렇지만은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. 캐릭터 상으로는 재준 씨가 저런 거를 좀 많이 네. 하는 게 아마 그림이 좋을 거예요. 여기는 좀 되게 멋있게. 네. 저는 그러니까 여기 좀 요정이 이게 형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. 얘는 이 그 양쪽에 있는 오와 오와 이거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거를 올린 다음에 가운데로 좀 가운데로 잘려서 어떻게 어렵네. 되게 신기하죠. 되게 신기해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형인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면 되게 신기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막 같이 하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